바닥에 들어갈 거 이렇게 해서 설계도대로 다 금을 다 구워놨습니다. 정확하게 미리로. 이게 이제 침대 커버가 될 거고요. 바닥. 여기는 침대 커버, 여기는 플로어가 될 거고, 요건 남는 거고, 저거 남는 거고. 이거는 이제 약간 레이저 해야 되거든요. 저 바퀴 위에가 공간 때문에. 저것 때문에 많이 낭비해요. 저렇게 올릴, 바퀴 위에 올릴 필요도 없는데. 아무튼. 그리고 다 자르고요. 그냥 타이트하게 다 썼어요. 예, 봅시다. 예, 이제 다 잘랐습니다.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들어갈 거고요. 저기에 베드 위에 하나 덮을 거고, 이쪽으로 하나 덮고, 그리고 여기로 하나 덮고요. 그리고 요 공간은 스토레이지 공간이 되겠죠. 그리고 가운데 이제 복도가 되는데, 뭔가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. 예. 저희가 좀 짧아졌어요. 근데 뭐 신발 놓고 하는 공간이 되니까 오히려 더잘된것 같아요. 분명히 제대로 계산했는데 항상 이런 일이 생겨요.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저 뒤에 세개 판이 있죠. 저게 이제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.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 잘수 있고 여기 형 자고 여기 작은 누나 자고 이런 식으로요. 그래서 세개 잘라놨고요. 그리고 맨 앞에 두 개, 저두 개는 남아있는데, 봐서 이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해서 밑에 공간이 비거든요. 아니면은 작은 누나가 알아서 여기다 좀 헤비듀티,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시트 있죠? 되게 두꺼운 시트 있는데, 그걸로 커튼을 하든지, 그러면 작은 누나가 알아서 하고, 아니면은 저 판넬로 원하는 면은 여기다가 이제 게이트를 이런 식으로 열게 하나를 해줄 수도 있지요. 근데 아마 그냥 천으로 하는 게더 나을 거예요. 저걸로 하게 되면 물 묻으면은 또 그러니까. 예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, 일좀 해야 되겠습니다. 하는 길에 얼떨결에 2시간을 더 일을 했네요. 총 4시간이 걸렸네요. 자, 모든 피스를 다 이렇게 잘랐습니다. 더 이상 톱질은 할 필요가 없죠. 이제 서포트 될 것들, 그리고 홈도 다 팠고요. 그리고 저기도 홈다 파서 서포트 될 거. 삥 둘러서 다 서포트가 돼야 돼요. 삥 둘러서. 저기도 삥 둘러서 서포트 되고, 도어 있고, 도어 두 개. 그리고 이쪽도 도어 두개 만들고, 그리고 이제, 이거를 위에다가 덮으면 되겠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저 트럭 탭을 여기다 올려야 되는데 저게 큰일이에요. 우리 내 가족이 저거를 못 들어 올릴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나중에 형이나 작은 누나가 올때 그때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. 뭐 어차피 마지막 단계니까. 그리고 이제 이거 그라인드 하고, 페인트 칠하고, 그리고 안에 좀 이런 거 페인트 좀 정리하고, 그리고 이제 차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. 어플리 오스라이크의 큰 문제 아니에요. 그래서 정리하면은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